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독일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독일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와 같은 경험 혹은 다른 경험을 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자식.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는 한국 남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남편들은 아이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아내의 임신을 허락했어요. 아내는 출산 후 몸조리를 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다녀야 했고 아기를 위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요. 엄마와 아기 사이의 교감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중요한 남편이에요. 또 어떤 남편은 자식 갖는 것을 너무 거부하니까 아내가 몰래 임신을 했어요. 그 아내는 외국인인데 아내가 아이와 모국에 갈 땐 아내의 수입에서 아이의 항공권도 구매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친자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빠와 놀아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도 보통의 남편들은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식이 있음을 행복으로 느껴요. 두 번째, 돈.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지만 남편보다 많이 벌면 질투하는 한국 남편들이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불만을 갖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는 아내도 있어요.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수입이 없으면 남편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금전적 대화에서 아내는 아무 주장을 하지 못해요. 옛날 한국 어머니들은 경제적 활동을 안 해도 돈 관리를 직접 하셨고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아직은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독일은 70년대까지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또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자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나 남편이 대신 서명을 했어요. 독일에서 극히 드물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구매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남편도 있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아내와 공유하는 남편도 있기는 해요. 세 번째, 집안일.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하는 한국 남편들도 있죠. 독일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걸레나 행주를 만져서도 안 된다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인데 그러면 아내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죠. 아내가 유산을 받은 것이 없는데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빌부터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은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몰라요. 한국과 다른 독일 아내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아내들조차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남편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내의 노력으로 집안이 꾸려지고 아이가 건강하고 남편이 무탈하게 출퇴근하고 남편의 가족과 지인 등 손님 맞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로 지쳐도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 반대로 퇴근 후에 세탁기 돌리고 젖은 빨래를 널고 마르면 걷는 것까지 하는 독일 남편도 있기는 해요. 이런 남편은 집을 어지르거나 벗은 옷을 함부로 던져놓지 않아요. 쓰레기 분리와 배출도 잘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댁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좀 크다고 느껴요. 친가에, 처가에, 부부간에 좋은 인성으로 원만하게 지내며 문제가 있을 땐 현명하게 해결하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남편들 중에 결혼 전에는 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는데
결혼 후부터 부모님을 챙기는 경우 있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돈도 챙기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신이 안 하고 아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을 하거나 아내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남편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지 않아요. 고부 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남편만 시어머니를 만나요. 시어머니가 부부의 생활에 심하게 간섭하면 남편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요. 현재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와 등지는 남편은 있어도 아내와 등지는 남편의 경우는 저는 아직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남남이 만나서 몇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부부가 살면서 간간이 다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살이가 좀 즐겁지 않을까요? 실화가 아니면 믿기 어려운 힘든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 셀마의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나라 어느 시골 동네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어린 아들이 3명 있고 동생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형의 아내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이 장난삼아 형은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형수가 또 임신을 하셨네? 혹시 이번에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을 내게 줘 라고 말했어요. 형은 그래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한 명은 너가 키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쌍둥이 중에 한 명을 동생에게 보냈어요. 동생네 집에서 크고 있는 딸 셀마는 자신의 친아버지는 큰아버지로, 친어머니는 큰어머니로 알고 살았어요. 친오빠들과 쌍둥이 언니 그리고 셀마는 서로를 사촌으로 알고 살았어요. 형의 경제력은 좋은 편이라서 TV, 전화기, 냉장고 등등 갖추고 살고 있었지만 동생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셀마는 TV가 보고 싶어서 큰아버지네 집에 자주 갔어요. 오빠들은 잘 살지 못하는 셀마가 너무 자주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셀마에게 우리 집에 오지 마, 너네 집에 가, 너네도 TV 사면 되잖아 라고 자주 짜증을 냈고 큰엄마도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셀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큰엄마는 아이들이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셀마를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셀마와 정을 때려고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셀마가 귀찮았을까요? 아무튼 셀마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 TV를 보러 더 이상은 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셀마가 15살이 되었을 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셀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셀마에게 사실 우리가 너희 친부모야. 너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야.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지인이 독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계셔. 우리는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어. 너는 그런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셀마는 지난 15년간 속아 살았다는 것에도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외국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겁도 많이 났고요. 셀마의 친부모는 셀마와 그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셀마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었어요. 셀마는 결혼도 하기 싫고 독일로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오히려 셀마를 야단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모르는 어른들이 와서 셀마를 독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모르는 어른들이 집에 왔던 날 부모님께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셀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려요. 셀마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포기한 친부모가 15년 만에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고 강제로 시집 보내던 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이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셀마는 열한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셀마까지 모두 한 집에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셀마에게 집안일과 식당일 모두를 시켰어요. 셀마는 독일어를 못하니까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외출해서 다닐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일이 늘 넘쳐서 힘들었는데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매질이었어요. 어린 셀마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그 나라의 풍습이나 종교적 관념에서 여자를 남자와 자식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그 중에도 정도가 심한 가족이었어요. 그 힘든 와중에 셀마의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직 10대인 셀마지만 아기가 생기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아기로 인해 마음은 강해졌지만 몸은 너무 지쳐가고 있었어요. 임신을 했을 때나 해산 직후에도 일의 양과 매질은 줄지 않았거든요. 둘째를 낳고도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너무 맞다가 셀마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시 매질을 했어요. 셀마가 매를 맞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집을 나갔어요. 홀몸으로 집을 나간 뒤에 사회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몸은 편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며 화를 냈어요. 셀마는 보호시설에서 독일어도 배우고 기술도 익혔어요. 손재주가 있는 셀마는 옷 수선하는 것을 배웠고 수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셀마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없고 적은 월급이지만 절약하여 돈도 모으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그리운 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셀마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상냥한 남자였어요. 셀마는 이제부터 꽃길만 걷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외모 빼고는 다 거짓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고 평생 백수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도 말을 상냥하게 하고 폭력성이 없으니 마음을 기댈 수 있어서 이 남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을 낳았어요. 딸도 아빠를 닮아서 키가 크고 예뻐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거남의 본부인은 아이가 없고 셀마에 대해 악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동거남이 본부인과 자신의 사이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실한 셀마는 자신의 수선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단골도 생기고 수입도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남편이 아이들과 셀마 사이를 더 이상은 통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셀마는 동거남과 딸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을 하는 아들이 대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신이 결혼할 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셀마의 삶이 평안해지는 듯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셀마가 수선집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친부모가 알게 되었을 때부터 친부모는 셀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셀마가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여 보내면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가족 간의 거리는 어디까지가 좋은가요?
셀마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 우리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살다 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자 흥분하고 소리 높여 따지는데 그것도 영어로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이유도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행을 하다가 한 극장 앞을 지나는데 어린이를 위한 연극을 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저는 아이와 둘이 관람하기로 했어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서 두 좌석이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과 바꿔 앉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표를 사서 들어갔어요. 상영관 안에 들어갔는데 두 좌석이 멀지는 않지만 어린 아이를 낯선 곳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자리에 가서 아이를 제 앞에 앉혀서 같이 앉았어요. 다행히 객석이 아주 가파르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뒷사람이 관람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제 옆에 스코틀랜드 아줌마가 앉아 있었는데 저보러 자기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자기가 자기 엄마와 편히 앉으려고 좌석 세 개를 예매했다며 그 자리도 자기네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여 제 표를 확인해 봤는데 제 자리가 맞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아줌마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한쪽은 딸이고 다른 쪽은 통로 쪽이라 편안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 아줌마는 제가 자리를 떠나지 않자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 자리에 앉았다며 어이없다고 소리쳤어요. 그 아줌마가 어이없어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자리가 맞으니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좌석에 이상이 있으면 극장 측에 물어보면 될 것을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그녀의 언행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연극이 곧 시작되어 좌석에 대해서 뭔가 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아이와 관람을 했어요. 일부 공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아줌마에게 제 티켓을 보여주며 그녀의 티켓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티켓도 제 티켓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장 측에 물어보고 오겠다며 제 티켓을 갖고 직원에게 갔어요. 직원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같이 그 아줌마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그 직원을 보자마자 다시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로 저에 대해 말을 했어요. 저 여자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떠나지도 않고 계속 앉아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등등등등. 직원이 왔으면 서로 상황 파악을 해야지 자기 감정 전달만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하도 정신없이 계속 고성을 지르니 직원이 저더러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는 표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저는 2부 공연 관람도 그 자리에서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부 공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관람했어요. 2부 공연이 끝나자 그 아줌마는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앞좌석의 한 스코틀랜드 아줌마가 뒤로 몸을 돌리더니 얼굴을 제 쪽으로 가까이 내밀더라고요. 순간 아 이거 2차전인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차분한 톤으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모든 스코틀랜드의 여자들이 다 저 아줌마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연극을 잘 즐겼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줌마도 다른 사람들도 미안하다는 표정과 부드러운 미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연극 잘 봤니? 재미있었니? 라고 챙겨서 물어봐 주셨고요. 저는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우리도 상영관을 나왔어요. 상영관 밖에서 아까 그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소리 지르던 스코틀랜드 아줌마는 원래 좌석 3개를 예약했다가 하나를 취소했다고 설명하고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어요.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은 없으니 이제는 지난 일이니 괜찮아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희는 극장을 나왔어요.
이건 완전 새우깡 사건 같았어요. 혹시 새우깡 이야기 아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 새우깡을 사서 버스를 탔는데 맨 뒤줄 자리만 비어 있어서 거기에 앉았대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학생 두 명이 자기 새우깡을 먹고 있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애들이니까 봐주기로 마음먹었지만 자기 새우깡이니 자기도 같이 먹었대요. 학생들이 어이없이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웃기도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먹었대요. 버스에서 내린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뭔가를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새우깡 봉지가 만지키더라는 거예요. 꺼내보니 정말 새우깡이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잠들기 직전에 새우깡을 가방에 넣었던 기억이 났대요. 차에서 먹은 새우깡은 학생들 것이었어요. 집 안에서건 밖에서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흥분을 먼저 하면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문제 앞에서 차분하신가요? 아니면 앞이 캄캄해지나요? 레베카의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평범하지 않은 세상살이를 이야기할게요. 레베카의 시아버지는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레베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레베카는 자신의 남편이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이고 그의 어머니께서는 본국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레베카의 집에 갔는데 독일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레베카가 저에게 말하기를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레베카가 시어머니께서 본국에 사신다고 할 때 저는 시부모님께서 함께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시어머니만 본국에 사시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할머니만 사시는 집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베카의 시부모님께서 함께 사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베카는 저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2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사라지셨대요.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렸고 경제적으로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며칠을 지내고는 또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여러 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이 둘이 생겼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등지고 독일에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대요. 독일은 일부 일처제인데 시아버지는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긴 것인지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몰라도 독일 시어머니와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대요. 그 독일 시어머니는 공무원이고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어요. 독일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아내들이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데 성을 바꾸는 것이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성을 외국인 남편의 성으로 바꾸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며칠씩 집을 비우거나 집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입은 옷이 달라도 아무 불평을 안 하신대요. 남편이 돌아오면 그저 반가워한다네요. 시아버지와 독일 시어머니께서 함께 살고 계시는 중에 시아버지께서 본국에 있는 아들에게 독일로 이주하라고 권유했대요. 자기가 돌봐줄 테니 오라고 해서 아들이 독일로 왔는데
아버지는 한량이고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대요. 새어머니가 어색했지만 독어도 못하고 갈 곳도 없어서 그 집에서 지냈대요. 조강지처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바람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시아버지예요. 독일 시어머니와 살면서도 경제적인 일은 안 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좀 큰 다음부터는 가끔 본국의 가족도 만난다고 해요. 레베카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는 레베카 부부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레베카 부부와 시아버지는 보석 매장에 가서 반지를 맞췄대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보석 매장에서 전화를 하여 반지값 좀 갚으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시아버지께서 결제를 하지 않았더래요. 결국 레베카와 남편이 그 반지값을 지불했대요.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레베카의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들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베카가 시누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는데 레베카의 시누이라면 본국에 있어야 하고 나이가 40대일 텐데 20대 초반의 시누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에 레베카가 저에게 그 20대 초반의 시누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어요. 시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의 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세 번째 시어머니는 레베카보다도 어리대요. 양파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명씩 드러나는 시어머니. 평생 일을 안 하시는 한량 시아버지와 그런 남편을 반기는 새 시어머니들. 이거 웃긴 것도 아닌데 안 웃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새로운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겠지요? 더 이상의 시어머니는 생기지 않기를 바래요. 시아버지는 왜 일을 하지 않고 아내를 여기저기에 만들어 둘까요? 시어머니들은 왜 그런 남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줄까요?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가족을 배신하는 것은 오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직접 간접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다가 우연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하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혹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저의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사람 사는 것은 누구랑이건 어디에 살던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배우자와 여유 있는 경제력으로 편히 살며 이웃과 잘 소통하는 경우나 서로를 멸시하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불만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에서 사는 것이나 외국인과 사는 것이 이질감이 커서 싫다거나 무서워하는 경우는 외국인과 결혼을 안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 반대인 경우는 얘기가 좀 길어요. 첫 번째로 생활의 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국인과 살면 한국이랑 외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재미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잘 대하는 것을 보니 부럽다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다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눈을 가린 채 코끼리 몸의 한 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상상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 살아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으면 한국에 다녀갈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국을 가지도 않겠죠. 간혹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국에 안 가죠.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외국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여행을 좋아하면 외국에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 국제 결혼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눈에 띄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어 습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혼일 때는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을 보면 외국어 하나는 확실히 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언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인과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영어가 기초 수준인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인 배우자와 사는데 독어를 안 배우고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도 몇몇 봤어요. 언어 공부는 취향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산다고 그 언어까지 다 습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외국에서 외국인과 사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잘 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즐겁게 잘 살아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시아인이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 중에 힘들게 사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럽까지 와서 살아도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시집살이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아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며느리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사귀다가 온 경우 미혼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 이혼했고 아이가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모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면 백수 유럽인이 아시아 사람을 인터넷에서 만나서 결혼 후 아시아 배우자의 월급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다 알아서 하고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지고 배우자도 챙겨야 하니까 귀찮아하다가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는 창피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살지만 배우자의 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현지어도 안 배우며 현지인들과 교류 없이 모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경우도 많아요. 유럽에도 백수, 배우자 폭행, 알코올 중독, 마마보이, 도박, 바람 피우는 것 등등 할 사람들은 다 해요. 단지 내 배우자가 그럴 경우에 그것을 SNS에 올리지 않을 뿐이죠. SNS에 올리는 건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유럽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니까 가정 내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남녀가 사는 삶은 개인적 차이가 있을 뿐 모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삶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의 주관적 견해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랑 다른 견해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말의 요점은 내 운명이다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지만 어떤 환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꿈꾼다면 결혼 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잘생기고 유식한데 유머도 있으면서 자상하기까지 한 사람, 게다가 돈도 많으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오나 하면 완전히 이상적인 배우자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찾아보세요. 사람들은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제가 한국에 살 때 불륜으로 오해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제부도에 버스로 간 적이 있어요. 주말에 차량이 많아서 길이 막히더니 버스가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여러 번 제부도에 갔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조금만 가면 바닷가에 닿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고 걷는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부도로 가는 시골 풍경이 비슷해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려서 걷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제부도에 갈 거면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차 안에서 아저씨께서 우리가 여행 중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는 부인이 아니고 여자친구다. 여자친구와 놀러가는 거를 부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낚시하러 가는 척을 했다. 여자친구는 조선족인데 남편은 중국에 있고 돈을 벌려고 왔다 등등. 자신의 불륜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밝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20대 젊은 연인들 같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섬에 도착 후 저에게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제부도에 왔던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여자도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상황이 애매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기는 했는데 자신의 불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여자친구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둘과 헤어진 다음에 차 안에서부터 방금 전까지 그들이 했던 말을 남편에게 영어로 전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은 바람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도 불륜 커플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제서 저는 그들의 언행이 이해가 되었어요. 어이없지만 결혼을 했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아이와 함께 다니면 불륜으로 보지 않았는데 남편과 둘만 다니면 불륜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여행 중에 남편이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정형외과에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쌀쌀 맞은 표정과 말투로 저분이 여행하는 동안에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우리를 부부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라고만 대답하지 않고 네 가족 여행 중인데 남편이 다쳤고 아이는 지금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남편의 상태에 대해 조목조목 물으셨고 친절하게 처치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대로일 때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사람의 관계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등등의 경우에 선입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으로 결혼했을 것이다 혹은 불륜일 것이다 라고요.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랑은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특정 커플에 대해 갖는
선입견이 있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의 짝이랑 잘 지내세요. 불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살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커플은 축하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죠. 독일의 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현직 교사로 55세인 남자의 아내는 암투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18살인 여학생이 있었고요. 이 55세인 교사와 18살인 여학생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연애를 한다 혹은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라는 의미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독일에서의 이성 친구에 관한 내용은 설명글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교사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어도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환자라서 이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살인 여학생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옳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지만 이 교사나 학생에게 어떤 법적 처벌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교사에 대해선 사적인 일이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이 둘을 학교의 교사와 학생으로 둘 수도 없었어요. 결국 학교에서는 이 교사를 정근시켰어요. 월급이 줄어든다든가 교사직을 박탈당한다든가 하는 벌은 없었어요. 다른 학교에 가서도 이 교사의 불성실은 이어지고 있어요. 자주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프다는 핑계를 댄다거나 학교에서 낮잠을 자거나 해요. 이 교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어요. 이 교사의 연애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두 번째 이야기, 영어를 담당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40세 미혼 교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교사가 영어 관련 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교사의 집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교사가 다른 교사들께 그 여자아이를 소개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40살 교사가 14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결혼의 조건에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4살은 미성년자이며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재학생이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 18세부터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지만 18살 미만은 부모가 동의할 때만 결혼할 수 있어요. 이 40살 교사와 14살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사랑에 빠져서 연인이 되었을 때 둘은 여학생의 부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여학생의 부모는 둘의 결혼을 찬성했어요. 여학생의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이에요. 40살 교사와 14살 여학생은 결혼을 했고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 교사는 자신의 결혼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교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었어요. 이 교사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어요. 이 교사의 연애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세상에는 법과 도덕이 있지요. 그리고 위법 행위와 부도덕의 관계는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을 마치고 몇몇 부모가 담소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소피의 아빠가 자신이 69년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댐의 아빠가 자신의 어머니도 69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피의 아빠가 자신은 69세가 아니라 1969년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댐의 아빠가 네, 저희 어머니도 1969년에 태어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들 어리둥절해 있을 때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아댐이 4살이고 할머니가 69년생이면 할머니와 아댐의 나이는 3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댐의 아빠에게 어머니께서 일찍 결혼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아댐의 아빠가 말하기를 자신의 어머니가 16살에 결혼하여 17살에 자신을 낳았고 자신은 20살에 결혼하여
21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 세대 때는 터키에서 16살쯤에 결혼을 했대요. 16살이면 한국 나이로 17살에서 18살인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나이에 결혼을 했었죠. 늘 상냥한 아뎀의 엄마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아뎀의 아빠는 저와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아뎀의 엄마인 산드라는 아뎀의 아빠인 아드만보다 21살 연상이래요. 산드라가 아들인 아뎀을 유치원에 데리러 오면 엄마가 아들을 데리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드만이 오면 오늘은 삼촌이 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드만의 부모님께서는 아드만이 두 살일 때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왔어요. 아드만이 독일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지만 터키인으로서의 가정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을 따라서 모슬렘이에요. 아드만이 고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애들이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산드라가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산드라가 복지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드만이 20살이 되었을 때 산드라와 결혼을 했대요. 산드라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아드만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에요. 산드라가 아드만과 결혼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대요. 산드라의 친구들은 아드만의 성격이나 성실성보다는 혈통과 종교만으로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드라는 모슬렘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산드라의 첫째 아들 아드만, 아뎀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양가 어른들과도 왕래를 하고요. 산드라는 남편보다 21살 연상이며 시부모님보다도 연상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어려 보이게 하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외모에 어울리는 한에서 늘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요. 저는 그런 산드라가 자신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서 좋아요. 산드라와 아드만은 연우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가끔 토닥거리며 살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은 타인의 시선일 뿐이고 남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사랑을 믿고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사랑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죠. 도예를 하는 어떤 독일 아저씨와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아저씨의 삶이 흥미롭더라고요. 그 도예가 아저씨는 현재는 도예만 하면서 사시는데 도예 강습이 주 수입원이고 간혹 인터넷을 통해서 도자기를 주문받는 경우가 있어요. 도예 강습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간판도 없는 공방이에요. 아저씨는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도예를 통한 큰 수입은 없지만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과금, 식재료비, 여가생활 등등 지출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며 설명하셨어요. 아저씨네 가족 모두 채식주의자래요. 아저씨네 동네에 있는 큰 마트에서 다음 날에 팔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저녁에 준비를 해둔대요. 아저씨는 아주머니와 저녁에 차로 그 마트에 가서 야채를 무료로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식재료비가 아주 적게 든대요. 그리고 식당에는 전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사는 동네에 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식당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그 동네 식당들의 음식 맛이 어떤지 모른대요. 아주머니는 직업이 없고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이나 재봉질로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아저씨는 직접 집도 짓고 모든 기계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은 사립이 아니라 공립학교에만 다니기 때문에 학비는 없고요. 대학생인 아들은 자립해서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가족 여행은 차로만 이동하고 저렴하게 제공되는 집을 빌려서 숙박하고 식사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데요. 그래서 여행 경비도 아주 조금만 필요하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검소하신 건가? 가난하신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더 같이 있으면서 두 분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20여 년 전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었는데 출퇴근할 때 드는 경비를 제외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30만 원 정도 남게 되었대요. 30만 원이 남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지출을 아끼자는 결론을 내려서 직업을 그만두고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예요. 아저씨는 화학 박사로 90년대에 미국으로 스카웃되어서 미국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었대요. 그 다음에는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독일로 돌아와서는 13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정년 퇴직한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대요. 아저씨는 10대 때 취미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식 도예를 배웠대요. 퇴직 후에 그동안에 번 돈으로 시골에 터를 사고 집과 공방을 짓고 마당에 야채를 심었대요. 도예를 통한 수입은 크지 않지만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아주머니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대요. 정년 나이가 되면 연금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수입이 더 생기고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건강하시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두 분은 바쁘고 복잡하게 살면서 큰 수입을 얻는 직장 생활보다는 한적한 시골에서 적은 수입이라도 마음이 여유로운 삶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삶에 만족하느냐, 행복을 느끼느냐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번에는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건 외국인과 결혼을 했건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충돌은 있지요. 누구든 배려심과 인내심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다툼 없이 잘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 말다툼이 있죠. 외국인과 결혼을 한 부부들의 부부싸움도 국내인끼리 결혼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격에 따라 싸우는 방식이 다양해요. 화가 났을 때 뚱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따지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욕을 마구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국제 부부의 부부 싸움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실제 국제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상대가 했을 때 개인 성향인지 문화적 차이인지를 생각해요. 가수 김정민의 아내가 일본인인데 그 아내분께서 TV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지 싶은 언행을 상대가 할 때 같은 일본인 남자라면 바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모국 문화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했어요. 저도 그 아내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남편 나라의 문화니까 받아들여요. 만약에 남편 모국의 문화 중에서 제가 직접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남편이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문화적 차이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두 번째로 외국어로 부부싸움을 하면 문법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성적이게 되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부의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부부 싸움은 어차피 감정 대립이기 때문에 이성이 이미 집 밖으로 나가고 없어요. 말이 되건 안 되건 감정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문법을 위해서 이성이 귀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그냥 막 뭐 그렇게 이성이 감정보다 크다면 싸움이 생기지를 않겠지요? 세 번째로 국제 부부는 부부 싸움 할 때 언어 때문에 힘들 것이다. 생각해보면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배우자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면 욕을 하는데 배우자가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 모국어로 욕을 한대요. 그래야 자기 감정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요. 저보고 싸울 때 한국말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답한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언어로 말다툼을 하든 어차피 욕을 안 하니까 독일어로 부부싸움을 해도 욕을 못해서 답답하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 소리를 높이는 습관이 있어서 화가 나도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외국에서 살면 친정이 멀어서 부부싸움 후에 쓸쓸하겠다. 이 부분은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후에 부부가 각자 본가에 가서 고주알, 미주알 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정이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살아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이 쉬고 싶을 땐 친정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지요. 결혼 전에 가족은 부부싸움 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울 때 만나야겠지요? 그리고 국제부부의 부부싸움의 이유는 뭘까요? 한국인끼리 결혼해서 살면 부부싸움의 이유가 경제, 육아, 시댁, 친정, 친구, 각자의 성격 때문이잖아요? 외국인과 결혼을 해도 부부싸움의 이유는 똑같아요. 누군가 외국인과 살면서 문화적 갈등이나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해요. 배우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늘 불평을 하는 경우 혹은 결국 이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